이 부분, 중요한 부분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반등을 왜 열어뒀고 어디 정도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 큰 뷰를 바라보는 분들께는 전혀 흔들릴 만한 뷰가 아니다. 이 반등이. 자, 우리가 해당 부분을 보시면 바이 셀 레이티오 사커 부분, 과연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어떤 부분으로 접어들고 있을까 라는 부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찐바닥일까? 여기 보시면, 자, 해당 보시면 바이존이라 되어 있죠. 그죠? 바이존? 지금은 엄연히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전에 65 그리고 53K 게이실 무렵, 그때가 이제 작년 12월 연준회의 테이퍼링 가속화 발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뷰가 열리게 된다. 지금처럼 하락세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께서 실망했다. 어떻게 그런 뷰를 주냐, 주시냐. 근데 어쩌겠어, 이 뷰가 나오는 거. 그죠? 지금 이 뷰가 계속 맞아 들어갔고, 마찬가지. 비트 사이클 상으로는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죠. 19에서 20K는 엄청난 기회다. 사이클 상으로. 근데 우리가 이 뷰가 왜 뚫고 내려온댔어요? 왜?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7.5, 17.6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들어가실 분들, 선발 때 보내신 분들도 많으세요. 여기 이미 우리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7.5, 17.6 그죠? 이때 선발 때 보내신 분들도 그대로 끌고 가시는 거고, 이분들도 물릴 거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고,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도 마찬가지. 이 구간이 다시 펼쳐질 것을 충분히 열어두고 계신 분들이다. 우리 가족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시즌 상으로 봤을 때,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코브기 핑크 지표 기억나시죠? 19에서 20K 그때가 이미 적기다. 적기인데 이거 재차 뚫고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충분히. 그리고 재차 우리가 여기 이제 바이존에 들어왔다는 거죠. 바이존. 그리고 바이존에 어떻게? 어느 정도 이렇게 머물러줘요. 어느 정도. 머물러주고 바이존에서 꺾이고 우리가 이제 어디로? 홀드존. 바이존 기간이 이전에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브기 핑크 지표 닫고 일주일 이내로 다 크게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은 반대로 코브기 핑크색 지표 어떻게 됐어요? 비트 핑크 지표 들어왔더니 뚫고 내려왔죠. 이 핑크 지표 한 여기쯤 있다 치면, 그죠? 그림을 좀 못 그렸는데, 자,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있다 치면 어떻게 된다? 이번에 이 구간대 있죠. 이 구간대 바이존에서 머무는 구간대가 제법 길어질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바심 느끼고 포머 느끼고 올라가는 거 막 쫓아타고 올라가서 탔더니 내가 사니까 떨어지고, 이런 경험 이제 안 하실 때 됐다. 투자를 이제 1년 이상 다들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런 경험 이제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재차 이번에 비트 반등 나오고, 이 반등의 범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드렸죠. 어차피 우리가 이 반등의 범위가 30K를 간다 해도 우리 졸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0K 간다고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졸업할 수 있을까 과연? 못해요. 대부분 분들 본전 찾기 바쁠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등 자체가. 그 재차 우리가 이 뷰를 열어두잖아. 재차 반등 끝나고 나면, 그럼 이 바이존 우리한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뭐 30K, 50K, 40K 뭐 쭉쭉 가고, 이 뷰보다 이 뷰가 나와야 좋다니까요. 지금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힘드신 분들도. 그래야 우리가 전세 역전을 하고 불을 크게 거머쥘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바이존 이 기간대가 들어오면 짧게 머물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근데 이 기간대를 보시면 이 기간대가 몇 개월 걸린다. 몇 개월 걸린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이존이 작년 5, 6, 7월 달에도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올려버리죠. 짧게 짧게 머문다는 거죠. 짧게 짧게. 여기도 찔끔 올라갔잖아. 그죠? 근데 본격적으로 시즌이 꺾이고 바이존이 어디? 이 상단부까지 올라오고, 상단부까지 나중에 올라왔을 때 그리고 머물러 줄 때 구독자분들께 설명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트에 카트 끌고 우리 시장으로 들어옵시다. 쓸어 담읍시다. 이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무조건 우리 부정론자 채널이 아니에요. 정말 긍정론자 무한 상승론 채널입니다. 근데 왜 이런 뷰 조심할 땐 조심하셔라, 이럴 때 시장 지금 떨어지기 전에도 계속 현금 수입하셔라 설명드린 게, 우리 개인이라서 그래. 개인 투자자 계속 못 사잖아 우리가. 개인이니까. 그죠? 돈이 계속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 관리 계속 현금 수입해서 언제 남들 도망갈 때, 떠나갈 때, 떨어져 나갈 때 이때를 우리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매집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핵심 포커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두셔라. 이 구간 나오면 냉정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망고망고에 님께서 성격 급하면 손해. 맞아요, 진짜. 그래서 솔직히 투자 시장 성격 급한 분들께, 우리 특히 비트코인 시장은 좋진 않아요. 근데 내가 급하다는 걸 인지하고 아시는 분들께는 뭐다? 정말 좋다. 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면서 조심하니까. 느긋한 분들이 크게 돈 벌 수밖에 없어, 이 시장은. 그리고 내가 급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크게 돈을 버실 수 있다, 충분히.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이 기간을 이제 올라왔다고 해서 냅다 지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봐요. 리틀 3월장이라 말씀드리죠, 여기. 이렇게 지금 머물다가 시장 같이 떨어지면서 또 빠졌다가 재차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이게. 아시겠죠? 급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급할 게 없다. '희망회로'적인 부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희망회로.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냥 희망회로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지금 이 부분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라도 뭐다?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저점뷰가 다시 재차 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우리 제자리 높이뛰기 할 때도 그렇고, 어때요? 무릎을 구부리고 몸을 숙였다가 점프할 때 더 높게 도약이 가능하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락세를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도 결국에 더 높게 나아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 네, 아주 쉽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남편도 15K 기다립니다. 현금 지고 기다림요. 올해 시장은 현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5K 기다리신다 하셨죠, 그죠? 충분히 불가능하지 않고, 설령 안 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매직 구간 타점 나오면 다시 다 잡아드릴 거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다들 한 가지 캐치가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이 당연히 눈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 2013년도 불장이 있었을 때와 같은 이런 구간대, 1, 2, 3, 4, 5 이런 구간으로 지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해주고 싶어요. 결국에 이 하단 추세선도 어차피 얘가 더 내려온다 해도 뭐다? 추세가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문제가 될 게 없다고요. 그리고 이번 반등이 끝나고 나면 이 방향의 관점은 별반 다르지 않다. 얘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얘. 얘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구간이었죠, 그죠? 여기가 비트 380에서 400만원대 이런 관점. 선이 조금 삐딱한데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시면 아래 2025년 우리 과세하는 날 2025년 그리고 여기 2024년이 있겠죠, 그죠? 2024년 반감기 한다고 해서 또 바로 가진 않는다. 반감기 한다고 해서 이전에 반감기가 어디예요? 여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 설명드리는 부분처럼 이 방향세를 바라보는 부분은 동일하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보고, 지금 어차피 하단 추세선은 크게 의미가 없고 코로나 팬데믹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반등이 끝나고 이런 관점. 됐다. 이렇게 우리는 차라리 이번에 관점을 더 높게 봅니다. 만약에 1번 지금 여기 상단 추세선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지금 반등 나오고 여기서 바닥 다지면서 해외 애널리스트도 이런 관점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이번에 반등 끝나고 다시 저점 테스트해주고 저점 갱신해주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는 뷰를 오히려 더 높은 가능성 비중의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에 뭐다? 1번이 나오나 2번이 나오나 우리가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시기는 이때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돼. 몇 개월. 아시겠죠? 그 시간이 아직 넉넉하다. 넉넉하다. 얼마든지 그 전까지는 완전 흔들어 제낄 거야. 완전 흔들어 나갈 거니까 계속 매진 못하게. 근데 우리는 적립식으로 이제 나아갈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래서 코부기 가족분들과 이 적립 구간 때마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17.5, 17.6 그리고 2400이야 이때 들어가신 분들도 선발대 많으신데 이분들도 물릴 거 생각하시고 들어가셨고 설령 못 들어갔다 하셔도 뭐다? 우리에게 기간이 아직 많아요. 기간이 충분히 많다. 우리가 승부나는 것은 불과 몇 개월, 몇 개월 만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때 잘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 찔끔 오른다고 막 조바심 가지고 찔끔 내린다고 겁먹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거 다 놓쳐요. 아시겠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건강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죠? 파동의 공부 코린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어때요? 지금 우리 다른 분들 보시기에 야, 이 코부기 채널의 코린이 분들은 수준이 엄청 높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다 지금 질문 통해서 패턴과 파동 다 분석 들어가시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다. 슈퍼개미 양성반 무료방 다 지금 패턴 공부 다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기술적인 관점 왜 지금 내가 이런 포지션에 진입을 했고 수익을 받고 다 지금 공유를 하고 계시다. 그냥 막 자랑하고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트러블이 있어요 없어? 없죠. 다 서로 배려해 주시고 지금 시장세에서도 이런 수익 이런 교과서적인 패턴도 다들 공유하시고 건강하게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다. 이번에 시즌4도 빠르게 조기 마감이 됐죠. 그래서 그 다음 시즌 희망하신다 하시는 분들 아쉽게 지금은 마감이 되는데 만약에 오픈이 된다면 언제? 다음 달 오픈이 되게 된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 코부기 메인 채널 들어오시면 여기 커뮤니티가 있죠. 글씨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화면을 쭉 내려보시면 스터디 대문짝만한 글씨가 있죠. 이 글씨를 클릭해 주시면 또는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글이 펼쳐지죠. 여기서 희망하시는 분들도 시간 되실 때 나는 한글 지원이 안 되는 거래소 해외 거래소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코부기 비트겟 안전링크로 가입을 시간 나실 때 해두시면 되고 나는 한글 지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코부기 MEXC 거래소 해당 링크로 시간 나실 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태껏 조기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시즌도 당연히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우리 연준 회의라든지 연준 회의 때 코부기도 딥슬립 할 거예요. 근데 연준 회의가 나왔다고 해서 75BP, 100BP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번에 유럽 금리도 설명을 도와드렸고 우리 무료 코부기 공식 텔레그램에 미리 입장해 계시면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 긴급한 상황 때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방송 공지 안내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코부기 가족분들, 스패너분들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